두 전문가께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이슬이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롯데칠성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좀 식음료 관련한 주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와 또 기대감이 좀 있는 데다가 또 음식료 가격들 물가 상승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대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칠성사이다, 레스비 그리고 주류 쪽에서는 처음처럼 이제 맥주 클라우드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류 부분은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이제 굉장히 주류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가 되면서 매출 증가는 조금 더딘 편이지만 이 작년보다 사실 무더운 날씨 영향으로 오히려 음료 부분은 굉장히 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최근 신제품인 펩시 제로 슈거 라임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현재 경쟁사 점유율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음료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지려면은 결국 주류 시장이 이제 침체기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가 되면서 많게는 4명에서 8명 그리고 비수도권은 1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죽어있던 이런 주류 시장이 어떤 기저 효과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됐던 시점이 바로 2월달인데 2월달 역시도 굉장히 주류 매출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니 주가 회복도 굉장히 좀 빠를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소주 매출이 굉장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맥주에 대한 매출은 오히려 두 자릿세 성장률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맥주 OEM 계약사가 2분기 2개에서 현재 3분기에는 5개까지 또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역시도 주류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승률 대비 덜 올랐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롯데칠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2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제로 슈거 음료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거다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되면 아무래도 수혜감으로 롯데칠성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봉 봐도 주봉 봐도 저점 올려가면서 좋은데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원 연구원님, 그럼 내일은 좀 어떤 종목 사가는 게 좋을까요? 저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한섬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주말에 아울렛을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옷이라든지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의류주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새 옷을 입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 백화점 호조세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낙수 효과 기대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채널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동사의 경우에는 타임이나 마인 같은 고가의 여성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자산물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연간 온라인 비중이 20%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온라인 자산물이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리빙 식품까지 사업 구조 다각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대 가장 비싼 크림 같은 경우 에는 120만 원까지 이제 고가의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를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5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또 의견들대로 또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 입었던 기업들 좀 다들 수혜를 입어서 실적들 좀 많이 만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